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유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BL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ABL바이오의 기술력도 좋지만 유틸렉스 또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트렌드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티세포를 이용을 해서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 치료제와 고형암 치료제를 임상에 있어서 중간 데이터 결과치 발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표 시일 전후로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또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XBNT 같은 경우에는 완전간의 사례가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에 세 번째 완전간의 사례를 확인시켜주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평가된 자리고 모아가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이제 신약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약간은 취약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컴 헬스케어와 코로나19 CPR 진단키트와 체외 진단키트 사업에 진행을 하면서 재무구조와 실적 개선세 또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에 있어서 훈풍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기존에 존재했던 바이오학회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오학회가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기술 수출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화상회의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만 본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대면으로 2년 만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 4월, 6월 미국의 암학회 그리고 미국의 종양학회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제약바이오주 섹터에 부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금같이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그러한 저력 있는 기업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틸렉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렉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틸렉스는 과거에 ABL 바이오와 상장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상승 파동, 이 당시에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ABL 바이오보다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면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유틸렉스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권 대표님이 너무 연구자 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다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 딱 보더라도 차트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제약주들이 주도주격 흐름을 갖춰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시면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드리자면 28,0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44,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좀 깊게 잡아드릴게요. 14,000원 잡아드리는 것이 14,000원이 오면은 기업가치가 2,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쓸어 담으셔도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4월 미국의 암학회 전에 큰 수확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유틸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